당신 이전에 선포를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불안전한 가르침 밑에서 고행을 하는 등 같은 고생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생을 해보신 다음에야 선포를 하는데 고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아셨죠. 그리고는 나는 몰라서 그런 고생을 했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불필요하게 힘을 낭비하지 말고 바른 정신으로 나아가라고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그런 부처님의 고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불법을 알게 되고 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편안한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이의 공덕을 위로는 부처님의 공덕으로부터 아래로는 지옥 중생의 공덕까지도 내가 따라서 기뻐한다. 이것이 수의 공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있는 공덕보다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의 공덕이 훨씬 많습니다. 그 공덕을 따라 기뻐해보면 기쁜 일밖에 없습니다. 고운 말을 쓰면 즐거운 과보를 받고 청정한 말을 쓰면 극락왕생을 하는데 그것이 주인이 있는 말이냐 하면 아닙니다. 내가 가져다 쓰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다 쓰면 되죠. 그래서 좋은 말, 좋은 공덕이 되는 말. 그래서 물질은 가지고 싶다고 함부로 못 가져갑니다. 남의 것을. 그렇지만 그런데 말은 마음대로 고운 말을 갖다 써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고운 말을 쓰는 걸 들으면 아 나도 저렇게 고운 말을 써야 되겠다 하고 갖다 쓰면 됩니다. 꼭 그런데 꼭 우리 중생들은 지옥 가거나 나쁜 말을 갖다 씁니다. 지옥 갈 수 있는 또는 남에게 욕들을 수 있는 그런 나쁜 말을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공덕도 내가 지은 것이나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든 지은 공덕 내가 기뻐하면 내 기쁨이 되고 그래서 지은 것이냐 누구의 기쁨이 되느냐 하면 기뻐해 주는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내가 기뻐하면 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 지은 공덕도 내가 기뻐하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다른 사람 공덕 지었는데 내가 극락을 간다. 부처님 공덕을 참단하니까 내가 부처가 된다. 이러한 도리가 굉장한 도리거든요. 이게 그냥 참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도리니까 이러한 것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이런 굉장한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주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수의 공덕은 복도 많이 얻게 되고 지혜도 얻는 복과 지혜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라서 기뻐하는 일이 없지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안 아프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좋은 것을 보면 내가 좋은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뭐 집을 가졌다든가 차를 가졌다든가 좋은 명품 가방을 가졌다든가 하면 괜히 배가 아프고 신사가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생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쌓으신 공덕을 따라 기뻐하는 일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따라 기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처님 공덕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심하실 때부터 쌓으신 수많은 공덕을 따라 기뻐하는데 발심을 하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발심하였는가로 되어 있냐면 일체 지혜를 위해서 발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제 동자가 문수보살에게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일체지를 얻으면 된다. 살바야가 일체지입니다. 그래서 일체지라는 것은 화엄에서 총행만유일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유를 다 통틀어서 해석하는 지혜가 화엄의 일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별을 여는 일체지가 그대로 현현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중생의 근속성을 다 알아가지고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그러한 근본 지혜가 일체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별을 여는 일체지가 그대로 현현된다는 것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래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중생의 근속성을 다 알아서 중생 제도해 주시는 그러한 근본 지혜가 일체지입니다. 그것을 여래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보리가 성취된 것, 일체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부처님께서 닦았느냐 하면은 복치를 닦았다. 복치는 복의 무더기입니다. 복의 무더기를 닦아서 무진장한 복을 닦는다. 그래서 무진장한 복을 닦은 것에 의해서 일체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얻을 것으로 수의공덕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진장한 복을 닦는 대표적인 수행으로 소개된 것이 뭐냐 하면은 보시바라기입니다. 그래서 대성의 원생보살은 본생보살을 닮아서 수행하겠다고 출연한 보살들인데, 본생보살은 육바라기를 닦으셨는데 육바라기 중에 보시에 대한 찬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본생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즉 부처님이 되기 전 과거생에 닦았던 보살도를 본생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여러분들은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양사에서 화엄무차 평등대제를 하는데 오는 사람마다 돈을 준다라고 만약에 소개가 된다면 아마 이 공양사 마당이 매우 터지도록 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다못해 어디 가서 떡 하나를 받아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떡을 받든지 보시를 받든지 받는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한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법영처경에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손바닥을 10번 치는 동안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그 복덕 하나만으로도 천상에 태어나는 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바라길이 참 많은 복덕을 쌓는 지름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닦는데 지름길이 보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누는 사람이나 내가 쓰고 남은 것도 보시하기 어려운데 무엇까지 보시하느냐 하면 머리도 보시하고 눈도 보시하고 육신 모두를 보시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중생사랑은 지극하죠. 돌아가시면서 어린 중생들의 믿음이 행여나 옅어질까 봐서 당신의 몸을 사리로 만들어서 남겨서 우리는 사리를 보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사리를 보고 무상을 더욱 느끼고 불멸의 시비에 대한 무도심을 잊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이토록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부처님이 아니면 이 깊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고 부처님 아니면 이 고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끝없는 부처님 자비고 부처님 공덕입니다. 이를 모르는 중생들이 비록 눈에 뜨이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힘들게 온 정성 다해서 그들의 공덕을 꼭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 그리고 완벽한 연법 지도에 모여서 화엄법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모여서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화엄법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운영되고 조화롭게 진행되는 그런 근본 원리가 잘난 사람만 모여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화합을 해서 이러한 세계가 형성이 되고 그 형성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진행되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눈 내리는 산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은 어느 큰 눈 하나가 내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적조차 없는 숱한 눈이 내려놓고 쌓이고 해서 그런 저 큰 산화가 그렇게 하얗게 눈이 내리면 온 천지가 하얗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현행이라는 것은 이렇듯 중생 모두 소중한 수행입니다. 부처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생 모두가 부처님처럼 소중하고 부처님만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잘난 행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 없는 사람의 보잘것 없는 행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공덕뿐 아니라 한 중생의 티끌만한 작은 공덕도 진정으로 같이 기뻐한다면 나도 공덕이 되고 그 작은 성분을 지어서 중생도 기쁜 마음으로 더 큰 공덕을 짓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옆집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같이 기뻐할 일이고, 엄마 돼지가 건강하니 얼마나 기쁘고 장한이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봄이 되어서 이런 모를 것들이 늘 피를 밝혀도 같이 기뻐할 일입니다. 아침마다 밝은 해가 조그만 내 방을 비추는 것도 기뻐할 일이고, 가문 끝에 내리는 저 가는 부서기도 같이 기뻐할 일입니다. 옆집 동인애가 산 주식이 껑충 뛰는 것도 기뻐할 일이고, 앞집 소녀, 가장 순위가 그 어려운 와중에도 공부를 잘해서 남학생이 된 것도 기뻐할 일이고, 비록 내 몸이 불편해서 힘들기는 하지만 오늘도 화창한 이 아침이 기쁜 것이고, 비록 가난하기는 하지만 퇴근하면서 한바구석으로 맞이하는 내 아내, 내 아이들이 기쁜 것입니다. 눈 감으면 깜깜한 암흑이지만 눈을 뜨면 곳곳에 웃음소리가 넘쳐나죠. 곳곳에 기쁨이 넘치고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는 그 기쁨 속에 너도 나도 한마음이 되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주인공들의 기쁨을 이루지 못한 공들에 대한 기쁨도 포함됩니다. 이루어진 사람만 아니라 이루지 못한 사람도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비록 무의로 끝났지만 그 속에 있던 한 중생의 한량없는 맑은 마음, 보잘것없지만 온몸을 다 바친 그 정성을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중생의 티끌만한 공덕도 같이 기뻐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든 기쁨을 내 기쁨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이라도 기뻐하지 않는 순간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다른 사람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원래 다른 사람을 자기와 대립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기가 기뻐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 특성이 높아질 때 부족한 자신은 상대적 외소감에 빠지게 되고, 다만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 행위를 기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입각처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뭐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와의 이해를 함께 한다. 자기 일과 같이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쁨을 함께하고 성장을 함께하는 동일생명이라는 깊은 신앙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공덕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설사 착한 일을 하고 잘 되었을지라도 자기와 대립하는 존재가 자기보다 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불가불 불안과 시기심이 상타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립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적어도 뜻을 같이 하고 행을 같이 하고 원을 같이 하는 그런 사이인 것으로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다 근원적으로는 같은 생명의 나눔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일체 중생은 이 세간에 태어난 것이 수행을 위한 과제를 안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한 공덕을 지을 때 그런 수행의 성과를 자타가 함께 거둔다는 점에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기뻐해야만 마땅한 거죠. 그래서 또 득스러운 행위가 많아지고 득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환경과 국토가 맑아지기 때문에 또한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수행을 성취해서 고리도를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온 우주와 중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현행운에 함께 기뻐함은 그런 데서 온 것이 아니고 동일생명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모든 중생, 모든 생명은 하나의 생명관에서 출발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착한 행을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기쁨이고,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성취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행을 타인의 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생명관에서 보살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보살의 슬픔도 있는 것이고
보살의 자비도 있는 것이고 보살의 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살의 눈에는 성인과 공부를 보지만 차별하지 않죠. 신하고 먼 사이가 있지만 그 사이에 거리가 없습니다. 어리석거나 지혜스러운 사람이 있지만 그 사이가 평등합니다. 내지 일체 동생에 사는 형태와 생활하는 양상과 행하는 차별에 상관하지 않고 그 모두의 선악과 고락을 자기 것으로 하죠. 그 가운데 티끌만한 공격을 짓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찌 부처님과 보살들이 그 밖에 많은 성대들이 갖고 계시는 공덕은 말할 필요조차 없죠. 그 생명 영원하듯이 그 영원히 다할 때까지 일체 성령과 일체 중생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찬탄해야 하는 네 종류의 공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는 행복을 가져오는 선업의 공덕이죠. 선업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원리로 악업을 정화하고 회복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반 열반경에서는 한 가지 선행으로도 많은 악업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작은 금강자가 크다는 산을 가르듯이 작은 물이 온 초원을 다 태우듯이 소량의 동기 생명을 죽이듯이 작은 선행이 큰 악업을 정화하기 때문에 선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서원이나 예력으로 악업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중생이 삼업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삼섭치의 원인인 선업을 행하며 고통을 가진 중생들이 안락에 머물게 하는 공덕을 모두 기뻐하고 수리하나이다. 우리의 원인이 되는 선업을 삼는 공덕을 기뻐하고 수리하나이다. 모든 중생이 유연의 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하시니 함께 수리하나이다. 구제하신 부이신 부처님 깨달음과 보살의 열 가지 경지에 대해서도 수리하나이다. 일체의 중생에게 안락을 주는 보리심을 일으킴으로써 얻는 바다 같은 공덕과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보살님에 대해 기뻐하고 수리하나이다. 우리는 가깝거나 먼 누군가의 선한 행동을 보거나 선한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찬탄합니까? 부러움과 질투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폄하하는 대신 그가 가진 능력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수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그 화음부차 평등 대제를 거치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이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전면 변해서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죠. 또 인색한 마음 없이 흔쾌한 마음으로 누군가 이익을 얻도록 가진 것을 나누고 이를 기뻐하면 어떨까요? 말이죠. 아마 환희지의 맛을 조금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환희지라는 지는 신지 가운데 초지가 환희지인데 너무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펄펄 뛸 정도로 기쁜 그러한 경지를 환희지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희지의 경지는 그 경지에 가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그 경지죠. 매일 한 번 이상 누군가의 선행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찬탄하기, 매일 한 번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남모르는 선행하기, 매일 한 번 이상 부따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기 등의 실천을 함께 해보시기를 초대한다, 추천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자세는 남에게 칭찬받고 남의 같은 자세를 아주 기쁘게 칭찬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서로간에 상속작용을 일으켜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죠. 일본의 왕키리 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설법을 할 때면 지리고와 모든 종파를 방문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선사의 절 근처에 살던 한 맹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스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맹인이라서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네. 대신 누구를 만나면
목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나는 목소리를 들으면 미묘한 감정까지 읽을 수가 있네. 흔히 남의 좋은 일에 축하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속에는 희생이 섞이는 걸 알 수가 있지. 또 누군가의 불행에 위로를 한다. 하지만 본인은 안도하는 기분이더군. 그러나 적어도 강케이 스님의 목소리는 진실이다. 슬플 때는 슬프고 남을 축하했을 때는 진정으로 축하를 해주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스님께서 행복을 표현할 때면 오로지 행복만이 전해져 오고 슬픔을 말할 때면 그냥 슬플 뿐이었다네. 이것이 진정으로 남의 공덕을 기뻐하는 자세다. 입으로는 남을 칭찬하면서 마음으로는 희생을 내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진정한 칭찬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아시아권의 문화 심리는 사람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사회통합의 첫 단추로 봅니다. 서로의 분쟁이 있어도 굳이 재판까지 가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의견 조정을 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죠. 이런 자세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면 불만족스러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 그러면 수위공덕에 대해서 보면은 바깥의 기쁨이 있고요. 바깥의 기쁨은 음악, 미술, 춤, 드라마 등등의 기쁨보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기쁨을 내 스스로 끄집어내는, 발현시키는 작업이 다른 이 기쁨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현행원품의 수위공덕은 바깥의 기쁨보다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스스로 넘쳐나는 그러한 기쁨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수행이고 그러한 원입니다. 그래서 첫째, 같이 기뻐하면 하나가 된다.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기쁨을 주면 기쁨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식의 공덕을 기뻐한다. 네 번째는 일체 중생의 기쁠만한 공덕도 기뻐한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제를 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법화경 수위 공덕품에서는 경을 듣고 기뻐서 전해주고 전해주어서 50번째 딸을 기뻐한 사람의 공덕도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먼저 해탈을 이룬 큰 공덕을 따라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보살은 이 세간 온갖 곳에서 각기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자기 빛깔로 무기지어 삶을 영위하는 여러 대중이 지은 조그마한 선들이라도 다 따라 기뻐한다. 그것은 자신의 기쁨을 남들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남의 기쁨을 따라 기뻐하고 이웃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삼으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풀어가는 그러한 마음 자세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수위공덕은 이제 이것으로서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위공덕을 들으시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 바탕을 바꿔야만 여러분이 스스로 기쁨과 행동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세계의 제6번째 6개 6천지의 마지막 하늘인 타화자 대천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전부 다 자기 기쁨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즐기는 그러한 하늘이 타화자 대천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비록 지금 현재 타화자 대천에 태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을 스스로 만들면은 여러분이 타화자 대천에 태어난 것처럼 항상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홉 번째가 되겠는데 그 중간의 원력은 여러분들이 글로 읽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아홉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아홉 번째 원력과 열 번째 원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력이라서 아홉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아홉 번째는 중생을 수순하는 원입니다. 수순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수순이라 함은
상대의 뜻을 거스리지 않으며 그의 뜻을 받들고 그의 참된 이익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고 이롭게 하는 그 모두가 수순입니다. 경에는 수순을 중생을 수순함으로써 여래의 무량 공덕이 성취되고 무상정각을 성취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수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가지가지의 중생을 차별해서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대리심이 성취된 것, 이것은 바로 불보살의 마음이죠. 그래서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바로 불보살의 마음을 열어서는 것이고 이런 깊은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감싸고 성숙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 참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됩니다. 이 중생의 뜻을 따르는 수순은 매우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순 중생의 행원은 거의 마지막인 아홉 번째에 나옵니다. 다른 이전 여덟 가지를 잘 닦아야 비로소 진정한 수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순 중생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공경하고 공양하고 수인한 그동안 모든 행운의 결정체가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부분을 잘 닦아서 성취한 사람이라야만이 이 모든 중생을 수순하는 그러한 수행을 닦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생의 뜻을 수순함으로써 중생은 비로소 그 불성을 활짝 꼭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항상 중생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논입니다. 10대 원중 마지막이 보계 해양인데 이 항상 중생도 해양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계 해양은 통틀어서 해양을 하는 것이고 이 보고 항상 중생은 별원이라고 하죠. 따로 떼어낸 원이다 말이죠. 보현행원이 자기 이타인데 이타행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봅니다. 이 항상 중생이 그렇다 말이죠. 중생과 나와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닌 입장에서 중생을 수순하면 그것이 이타행인데 실은 이것이 자기 행이 된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수순을 하게 되면 그 수순한 공덕이 바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중생을 수순하는 것은 중생이 생사윤회를 하기는 하지만 법신이 육도에 다니는 겁니다. 중생의 모습이나 미혹한 모습, 미혹된 미망은 자성이 없어가지고 모든 진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의상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진성심심금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성은 참성품입니다. 이 참성품이 아주 심심, 깊고 깊은 그런 도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 일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수순한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볼 때 재산이 없거나 혹은 거지로 전전하거나 혹은 무슨 병이 걸려서 아주 몹쓸 그러한 처지 있거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은 그대로 진성, 불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똑같이 평등한 마음으로 봐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차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진성에 입각해서 그 중생에게 수순해서 그 중생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다 들어주고 다 그 중생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마음을 수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동일성이라서 동체 대비로 보현인자가 수순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 중생이냐? 각가지 차별한 것이 중생인데 모든 생명 가진 존재가 다 중생입니다. 사람만 해도 다 다르죠. 태어나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지수화풍, 허공, 물, 나무 등에 의지해 사는 중생도 있고 수명과 수명도 다 다르고 종족
다른 중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가지 다른 중생이 차별적으로 보이지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생들을 수준하는 까닭을 통해서는 만약 중생을 수준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환희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환희하지 않는다는 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만 따르면 되지 왜 중생까지 따라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까 봐서 중생을 따르고 수준하는 까닭을 중생에게 수준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수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중생을 기쁘게 해준다 말이죠. 우리 몸만 하더라도 어떤 때는 다리가 아프고 어떤 때는 허리가 아프고 어떤 때는 이가 아프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가 아픈 얼굴을 지그리고 허리가 아파도 몸을 부정하게 하고 얼굴을 지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몸에 나타나는 모든 불편한 것이 전부 다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속을 편안하게 다스려주고 얼굴을 편안하게 하려면 이빨도 안 아프게 다스려주고 중생을 수준하고 기쁘게 하면 그런 것처럼 중생을 수준하고 기쁘게 하면 부처님이 다 기쁘시다는 거죠. 부처님을 수준하는 까닭은 부처님은 대기심으로 최선을 삼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께서 대기심으로 최선을 삼으시는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대기심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동체 대기행을 하는 것이 항상 중생원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경에 보면 여래출연품에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실 때 일체 중생이 정각 이용을 널리 보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일성이기 때문입니다. 일체 모든 법에 자성이 없음을 열심히 아셔서 일체 지위를 얻으신 까닭에 그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시대 때 자상 스님께서 중국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기도를 해서 문수보살을 신견해서 개송 하나 얻어오셨습니다. 그 개송이 무슨 개송이냐면 화엄경의 승미상정대장품에 나오는 개송인데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적견도사나라는 개송입니다. 일체법이 자성이 있음이 없는 것을 묘단에 알아라. 자성이 없다. 이와 같이 보성을 알면 곧 노사나 부처님을 보리라. 노사나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줄인 말입니다.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각가지 다른 중생이 차별적으로 보이지만 차별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것이 수순의 이유입니다. 무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수순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듯 중생을 공경하고 스승과 아라함을 받들듯이 중생을 받들고 내지는 부처님을 받들고 수순하듯이 중생을 수순하겠다. 부모나 스승이나 아라함 내지 부처님을 받들지 않으면 중생을 받들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보면 부모님도 안 모시는데 중생을 모시겠나라고 하는데 중생을 수순하는 것은 첫째가 부모님께도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도 할 수 있어야 일체 중생을 수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중생을 만약 수순한다면 부모님께도 하고 부처님을 받드는 일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수많은 종교들로 봤을 때는 인간이 가장 늦게 지구에 왔습니다. 지구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이 인간이죠. 인간이 하는 짓에 의해서 지구가 더 위험해지고 병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험받고 있죠. 그렇게 행동하는 인간을 부처님 모시기도 쉽지 않은데 모든 생명체, 생태계의 모든 존재들을 전부 부모나 부처님 모시듯이 받들어 모시겠다 하는 것은 영안한 원이 아니고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중생을 부모님도 공격하고 받들지를 않는데 모든 생태계의 모든 존재들을 존중하고 받들어 모시겠다 이런 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위대한 말씀은 그 아무도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장 정말 이 세상에서 위대하신 분이고 그 위대하신 분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들어서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모형행원품의 가르침은 그러한 위대한 가르침이고 그러한 가르침을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했을 때는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대하다고 받들어주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위대해지면 자연히 그 위대함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순해야 되는가? 요익 중생이 수순 중생입니다. 요익 중생은 무엇이든 중생을 이때게 하는 것이 요익 중생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요종 때의 그 학자 신독재 김집 선생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항순 중생과 복의 대항을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